봇좀 잘못 돌렸다고? 야, 봇돌도 배나냐? 유미가 신발을 신었어요? 지크는 언제 눌러요? 지금? 교환씨가 이긴다고? 스킬은 또 언제 찍을 거냐고? 지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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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? 힐 들고 있으니까 힐을 쓸 거 아니야. 그럼 내가 힐을 또 쓴단 말이지? 그러면 힐이 중복으로 하면은 힐 효율이 안 좋아. 난 저 말을 들겠어. 상체랑 하체랑 하고 싶은 게 완전 다른 픽이라고? 여기는 그런 거 없어. 뭐 그런 거 계산 안 해.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. 나는 무조건 락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 동네는 그냥 정해져 있어. 위쪽은 혼자 살고 싶어 한다고? 티몽, 케인. 아래는 한타 하고 싶어 하고. 여기서 하자고? 애쉬 잡자고? 그럼 W 선마 해야겠네? 말 길게 한 데서 이미 30대 이상 측정된대. 뭐 나이를 밝히고 그래. 이쪽으로면은 그 경험치를 찍게 먹는다면서 일로 와야 된다면서. 이미 대화한 말로 나이를 밝혔대? 아니 무슨 대화로 나이가 밝혀진대. 3일야의 꿈은 거대했으나 내려오지 않는다고 한다. 안 와? 일로 왔네? 샤코는 뭐 벌써 와. 평타거리였는데 그냥 안 쳤어 애들이? 저기 처형되었다고? 스무스하게 이기나? 아야. 스무스하게 보탑한데. 쟤네 이상해. 쟤네 애쉬 보신데? 보전 아니야? 우리 아까 벤픽 했잖아. 보전은 벤픽이 없잖아. 보전 잘못 돌렸다고? 야, 보돌도 벤 아냐? 싸웠나? 풀자를 안 해. 연속 두 판 연패해갖고 낮은 데 잡힌 게 아닐까? 유미가 와드하러 왔다가 죽었고. 이 동네 뭐야! 보쩌는도 유미가 저렇게 와드하러 오진 않아. 그거 봐, 유미 Q도 이상해. 지금 유미 Q가 오다 말았어. CS 차이? 32, 69. 두 배 넘게 차이나. 저 정도면 숨을 쉴 의지도 없대. 야, 이걸 져주네. 괜찮대, 3일화가 대인배야. 또 유미 혼자 다닌다. 산책량이는 위험하다 이 말이야. 진짜 무빙이 봇보다 못한데? 포탄 밀겠다. 살러스가 온대. 아유, 여럿 돈다. 아니, 저 말 봐가면서 저 말로 먹었어. 유미 신발 뭐냐고? 유미가 신발을 신었어요? 장하시는 고양이 메타네. 놀랍군요. 3일화가 자기 실력에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가, 뭐 되게 뭐라 하지 않는다. 전멸 두 개 내놓은? 좀 아깝다고? 아니. 이런 데 이렇게 찌발라줘야 돼. 유미 뭐 하냐? 얘 뭐하냐? 얘 뭐하냐? 잡았어! 잡았어. 어우, 놀래라. 지크는 언제 눌러요? 지금? 놀랍지? 엉망진창이야. 킬 막 락하니 먹고 있어 지금. 집을 긁고 지금. 여기도 흥미진진하겠네. 선점아! 일단 선점아 박는 거야. 아이고 망했다. 어이구 망했다. 뭐 이렇게 싸울까? 그러게. 뭐 이렇게 싸웠는데 왜 이렇게 찌발리냐? 알 수 없는 구간이네. 왜 지지? 에코 있어. 우와! 오, 에코. 무섭네. 오, 흥미진진하구만, 이 동네. 애들이 합류가 좋네. 유미만 봐보고. 사미라 씨 미드 가자면서요. 뭐야, 내 어시 없어, 왜? 내 어시!
아, 방금은 킬다리였어? 어휴, 안 치길 잘했네. 싸움이랑 혼자 좀안 되지. 3이라 살렸다. 상대 밭도 없는 수준인데 게임이 쉽지가 않아. 뭔 자신감이야? 대신 2연승 중이라고? 애쉬 제압킬 먹었어? 어쩌다가? 우와, 뭔데 터져. 야, 저 애쉬가 이긴다고? 야, 안 돼! 난 그걸 눈뜨고 지켜볼 수가 없어! 저 애쉬가 이긴다고? 아! 애쉬 3연승 하겠다는데? 오, 깜짝아. 헐. 야, 포탑들 다 파괴된다. 유미가 에코로 갈아탔어. 내가 냄새는 맡네. 스킬은 또 언제 찍을 거냐고, 지금. 지금! 애들이 갈 곳을 잃었어. 어디, 누가 뭘 하자고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. 저런? 라칸 궁 썼고, 아니, 라칸이랜다. 에코 궁 썼고. 오, 겨우 잡았네. 야, 뭐 이렇게 애들 하고 싶은 게 다 달라. 바로 놓고 싸운다. 바로 먹고 있었구나, 애들. 바로는 누가 먹었냐? 바로는 누가 먹었는지 어떻게 아냐? 저쪽이 먹었어요? 에코가 먹었다고? 아, 에코가 먹었어? 그러니까 뭐 하자는 얘기가 없어. 티모가 와드하고 있네. 미드 밀자, 미드. 에코 잡았으니까 됐어. 뭐 이렇게 어이없이 이기냐? 진짜. 아무튼 이김 뭐야 이거. 봇이 없는데도 질 뻔했어. 와, 아이언 1이다. 드디어 아이언이다.